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이 배임액은 4,895억 원이 돼 있습니다. 이 배임액이 어떤 산정 기준으로 나왔을까? 이게 궁금한데 이것은 검찰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문기 개발 1처장의 유서가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 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021년 11월 초에 수기로 작성한 메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 제한 신청자에게 평가 점수를 더 주도록 공모 지침서를 수정하라.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추가 사업 이익을 더 많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안하는 사람에게 자, 이 평가 점수를 더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김문기 씨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달에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에 실무를 주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자, 2015년 2월 달에 김문기 처장은 위례도시 공동주택사업 공모를 경험한 주모 팀장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자, 주 팀장, 그러니까 이 김문기로부터 지시를 받은 두 팀장은 대장동 사업과 결합 방식, 결합 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장하는 입찰자에게 만점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단 비용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장해 주는 게 그게 기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배임 등의 혐의를 재판받고 있는 정민용, 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력사업실장은 주팀장의 보고와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의 제안을 묵살했다고 합니다. 자, 그해 2월 13일 공개된 공모 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 1830억 원을 갖는다 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 초과 이익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갖는다는 외에는 나머지는 이게 확정하거나 또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 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정민용 전 실장은 평가표에서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전 항목 만점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 지금 여기 김만배가 중심이 돼 있고, 그리고 유동규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이죠. 남욱과 정영학, 김만배 이들에게 만점을 줘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 주모 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사업처장이 지시해가지고 한 것은 자, 사업의 전체 비용을 빼고 비용을 뺀 이익의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1822억 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져오는 걸로 지금 확정해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자, 이 주팀장이 김문기 전 팀장의 지시로 작성한 공모 지침서 초안은 검찰이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를 묻게 되는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문기 전 처장이 남긴 메모에서 시작된 초과 이익 환수 묵살 정황, 이것은 이외에도 내부 검토 보고서와 당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화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지시해가지고 주모 팀장이 만들었던 이익의 70%를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만 가져가고 이익의 70%를 거꾸로 여기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70%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오지 못한 게 4,895억 원이더라. 그래서 이 배임액에 산정할 때 기준을 바로 김문기가 썼던 메모, 그 메모에 따라서 이 주모 팀장이 이 지침을 마련했던 그게 이재명이 손해를 입힌 그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검찰은 지난 16일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의 70% 가운데, 그 개방동 개발 사업 이익의 70%는 6,72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 원을 뺀
4,895억 원을 배임액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한 것은 이재명의 지시로 따라서 움직였고, 그래서 이재명 지시로 움직였던 유동규의 또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남욱과 그리고 김만배, 정량학 이 사업자들이 1,830억 정도만 이재명 쪽에 이익을 주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가져갔다. 그것도 자기들 주도한 게 아니고 사실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기 유동규 지휘 아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은 1,83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민간업자에게 줬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원래 개발 이익의 70%를 보면 70%에서 뺀 1,830억을 뺀 돈이 4,895억이었습니다. 이게 배임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임액을 만드는 기준을 사실상은 김문기 전 처장의 메모 그리고 지시, 거기에 따른 주모 팀장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은 김문기 전 사업청 개발처장과 주모 팀장의 이 계산이 그게 기준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 하는데 그걸 가져오지 않고 대신에 민간업적에 준 금액만큼을 계산해서 이재명이 손해를 입힌 금액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김문기 전 처장은 공모 지침서 공개 후에도 주 팀장을 통해서 정진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독점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공모 지침서 해석을 담은 질의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도 주 팀장이 김문기 처장의 지시를 받아서 초과 이익의 배분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1,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정진상뿐만 아니라 유동규가 주팀장의 초과 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하고 질책한 과정도 상세히 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유동규가 주팀장의 초과 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하고 질책까지 했다. 질책까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동규는 이재명의 뜻을 잘 전달했던 인물입니다. 자, 김문기 전 차장은 메모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검찰도 구속영장에서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설명하면서 사업 진행 초기 과정에 수차례 초과 이익 환수를 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민간 사업자와 결탁한 이재명 측에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간 업자와 결탁한 이재명 측에 방해가 있었다. 자, 그래서 2014년 11월 이재명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공주택 분양사업 참여 배제 지시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달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택지 매입 과정까지 민간의 초과 이익을 5번이나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했다. 이게 이재명의 배임 혐의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 아니 내가 많이 그다 들었는데 그 칭찬해야지 왜 나에게 더 많은 걸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있던 직원까지 밑에 있는 직원까지 70%를 가져와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방해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22일 국회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했다 하는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공모했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하지 않고 민간업자를 지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들은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들은 기득권을 잃어버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들은 많은 이익을 가져갔는데 기득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때도 제출을 했던 입장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민관 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니다. 시장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입만 딱 벌리면은 거짓말하거나 완전 뒤덮어 씌우거나 또 이 둘러가지고 완전히 모르는 척 애들로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척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혐의를 다 피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개발 이익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고 배임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관에게 다 주더라도 그게 적법하고 배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관이 왜 필요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게 그 적법하고 그게 배임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은 자 그러면 어느 누구 기관에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라, 뭐 터널을 뚫으라, 그리고 기부 천납해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자 그런 게 다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구체적으로 그 밑에 직원이 70%를 가져와야 된다고 함에도 듣지 않았고 그런 경우가 무려 5번 있는데 다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방해까지 했다 하는 게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뻔뻔한 게 짝이 없고 후한무치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혐의 갈수록 더 짙어지고 이 영장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분석이 해보니까 해볼수록 이재명은 정말로 교묘하게 해먹었다. 교묘하게 해먹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